자신을 모독한 죄로 그가 나무에 매달린다. 그렇게 나와 있지. 바로 그게 신성 모독이야. 신성에 도전했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응? 그래가 유대인들이 저놈을 신성 모독죄로 죽여라. 그래 예수를 죽여. 그래가 신성 모독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 봐. 예수가 신성 모독에 했다. 이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지금도 보고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가 신성 모독을 했으니까 죽였다. 그러면 절대적 윤리, 대와 왕과 이런 스승을 죽여 안 죽여? 선지자를 죽여 안 죽여? 신성 모독을 했대.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면 유대인이 어떻게 돼? 예수 죽고 70년 만에 유대의 나라가 없어져.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히틀러가 좀 있으니까 나타나가지고 그 족속이란 족속은 피가 섞인 놈은 600만 명을 처절하게 죽여버려. 다 죽여. 몰살해. 응? 그게 뭐요? 이게 뭐요? L자가 몇 개? L자가 몇 개? 포엘이야, 포엘. 포엘이 뭐라고 그랬어? 라이프, 생명. 라이트, 빛. 로버, 사랑.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거 히틀러가 폴 로버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을 척살해라. 그리고 음명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고. 거기에 대한 복수를. 이 포엘을 가지고 아주 그냥 유대인을 전부 척살하는 거예요. 그 히틀러가 그런 기독교 광신자야. 그걸 복수를 해. 그러면 히틀러한테 물으면 또 뭐라 그러냐? 유대인한테 물으면 예수는 신성 모독자야. 사기꾼이야. 그런데 히틀러한테 물으면 뭐라 그러냐? 독일 기독교인들. 히틀러를 지지했어. 다 지지했다고. 그럼 그들은 뭐라고 그래? 전 세계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그래? 그가 나무에 매달리면 우리의 허물이야.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무에 매달린 게 신성 모독이 아니라 그가 나무에 매달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윤리관이 없어.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천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너무 사악해져가지고 한쪽에서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전부 신성 모독죄가 있는 놈들이 죽는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어 신명기에는 그렇잖아.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가 매달린 거는 우리 죄를 대신 가서 매달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데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 안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면 되나 안 되나? 대통령을 갖다가 이쪽에서는 지지하고 저쪽에서는 반대하고 그걸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반대하면 되나?